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고양 창릉 신도시를 둔 진통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가운데 고양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민 반응이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에 반발하는 고양 시민들이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철회 일산대책위원회와 시민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3기 신도시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김현미, 유은혜 장관과 이재준 고양시장 등 고양 지역 정치인들에게 신도시 지정 책임을 물으며 3기 신도시 전면 철회와 창릉 신도시 도면 유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정치인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릉 신도시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3기 신도시 결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토지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창릉 신도시 대상지에서는 원주민 대책을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생긴 대책위원회만 3곳이 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 20일엔 화전동, 도내동 지주 15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보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고양시 을지역 야당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해 그린벨트 등 그간의 규제 피해를 고려해 현실화된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대책위가 여러 군데가 지금 산발적으로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 통합된 목소리를 LH에 전달해서 지역 주민의 좀 삶을 좀 윤택하게 할수 있는 보상 대가를 또 정당한 보상 대가를 좀 찾을 수 있는 역할을 대책위가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창릉 신도시에 대한 주민 반응이 일산과 덕양 지역에 따라 엇갈리면서 이 문제가 앞으로 고양 시내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